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모시고 시작하는데요. 저는 셀레나 이민의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은 미국에 계신 오스틴 김 변호사님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HNH 로의 오스틴 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또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셀리나 이민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레나 이민에 맨날 계셔갖고 저는 정직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손님이셨군요. 사실은 이 한국에서 EB-5 투자 이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 케이스 파일링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로서 많은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국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투자 이민에서 자금 출처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투자 이민의 서류가 이제 고객분들의 서류, 그리고 그 프로젝트, 투자하시는 프로젝트 서류가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데, 자금 출처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하는 그 돈이 혹시 불법으로 번 돈이 아닌가, 그것을 미국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출처가 이제 미국 정부에게 내 돈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절차인데요. 네. 이 자금 출처, 내가 돈번 돈의 원천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우리 다양합니다. 예. 고객님들이 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사업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면 될까요? 예, 한국에서는 세무사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면은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사업 소득이 얼마나 났는지 등 여러 소득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미국에서 비교를 하면은 IRS에다가 매년 접수하는 tax return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서, 그리고 사업에 관한 서류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그 사업에서 일으킨 소득이 개인 통장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주는 은행 서류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인의 경우는 사업가보다는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급여 소득이 주 원천인데, 이럴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사업으로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 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개인이 일하시고 계시는 회사로부터 받는 재직 증명서, 회사에서 받으신 금액이 개인 계좌로 저축이 되는 은행 서류들,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청자의 소득이 자금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군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증여로 받아서 투자이민을 하시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그 돈을 주는 사람, 증여자의 자금 출처도 제출해야 하나요? 이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금액,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여를 하시는 분의 돈의 자금 출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외에 또 요즘 이민구에서 꼭 요청을 하는 서류들 중 하나가 증여세금 확인서라 그러나요? 예. 예, 그런 서류들도 지금 요즘은 자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네. 미국 정부는 보고 싶어 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증여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외에는 또 증여세가 붙는 거라고 있는데, 증여세금에 관한 서류들도 요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손자분이 투자이민을 하는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인데, 그걸 판 건데, 그 부동산을 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그게 또그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왔으면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 서류들이 없거나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런 서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뭐 지진술서를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예.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설리나이민과 HNH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받으시고 따르시면은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들이라도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금액의 원천은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융자를 돈을 빌려야 될 경우에 손님들도 가끔 네, 계신데 그렇죠. 그 빌리는 자금, 융자 받은 네. 자금도 투자이맨의 자금으로 쓸 수 있나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도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으로부터 빌리거나 뭐 회사로부터 빌릴 경우 개인 경우에는 빌려주는 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금 출처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빌려준 금액만큼만 빌려주는 금액만큼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서 빌려줄 경우에는 그 빌려준 만큼의 금액이 회사에서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은행 서류들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 서류들, 융자계약서 네, 네. 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진짜로 돈을 빌릴 때는 상식적으로 보통 담보대출, 담보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뭔가가 있어야 두고 기관이든 사람이 돈을 빌려주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만일에 무담보대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자금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 빌린 돈들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secured loan이라고 그러죠. 네. 담보가 있어서 빌린 돈이 투자이민에서 이제 사용이 된 것만 승인이 됐었는데 네. 예전에 Zen case라고 네. 꼭 secured 된 loan이 아니더라도 네. unsecured loan도 케이스에 따라서 투자이민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들을 하셨는데 자금 출처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자금 출처 서류들이 좀 부족할 때가 제일 힘든 케이스들인데 아. 그래서 케이스를 접수를 못하는 케이스도 사실 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고 네. 잘 준비만 하시면 되는데 네. 어려웠던 케이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 걸린 케이스를 이제 예를 들면은 서류들이 엄청 많은 케이스들. 그래서 뭐 몇백 장을 갖다 리뷰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한 주식이 몇 년 있다가 크게 이제 부풀려서 이제 파신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고 하셨다가 사셨다가 파셨다가 또 다른 계좌로 갔다가 또 다른 계좌에서 또 오고 그런 케이스를 보면 엄청 부지런하게 재테크를 하신 네, 케이스. 예. 그런 케이스들은 은행 서류들만 뭐 몇천 장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 네,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정말 시간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이 한데 모든 케이스들이 다양하긴 다양한데 네. 뭐 자세히 이제 살피고 또 준비를 잘 하시면은 네. 모든 서류들은 다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요즘에 자금 출처 서류들도 예전보다는 더 자세하게 심사를 하는 것 같고 아, 네. 더 크게 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요즘은 자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송금하기 전까지는 어느 계좌에 있었고 그 계좌에서 송금이 됐다는 것을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은행 서류들,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들이 또 요즘은 아주 세밀하게 심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잘 받으셔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떤 돈인지도 잘 증빙해야 하고 그 자금이 처음에 생긴 때부터 송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네, 잘 보여줘야 네, 하고 아, 그래야 좋은 케이스가 되는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셀레나 이민의 오랜 파트너 지금 현재에도 언고잉한 스트롱 파트너인 우리 오스틴 김 변호사님 모시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금 출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겁을 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서 전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실태를 푸는 것처럼 풀어가다 보면 어려운 케이스도 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셀레나 이민에서 우리 오스틴 김 변호사님과 또 경험이 많으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의 케이스를 잘 파일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이민을 생각하실 때 항상 셀레나 이민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